나는 페이드, 이번에 페이드 걸을게. 야, 똑바로 쳐. 아, 페이드 걸게. 못 믿어? 양희승 선수가 지금 티샷을 보냈습니다. 오, 이게 페이드냐? 페이드잖아요. 끝에서 싹. 양희승 선수의 티샷. 좋은 위치에 떨어졌네요. 순서 티샷 잘못했습니다. 왜? 오, 니어다, 니어. 오, 들어갔어요. 형, 나는 페이드, 이번에 페이드 걸을게. 야, 똑바로 쳐. 아이, 페이드 걸게. 못 믿어? 오우, 이게 페이드냐? 페이드잖아요. 끝에서 싹. 순서 티샷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네. 왜 네가 쳐? 벌타 아니야? 벌타죠, 이거. 벌타죠. 네. 벌타. 어? 벌타야. 네 포스텀 할 때 순서 바뀌면 이게 벌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안 했구나. 네, 그렇죠. 어쩐지 내가 오래 안 흔들렸어. 저 속으로 제발 드라이브 잘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네, 원래 명확한 룰은 순서를 잘못 치시면 볼패인데. 그렇죠. 볼패? 네. 예, 갑시다. 네. 네? 포섬 매치 플레이에서는 순서가 틀렸을 경우에는 홀패가 되고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투벌타가 됩니다. 다른 경우가 또 나왔을 경우에. 쫀쫀하지 이제. 아, 그러면 여기 그냥 홀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지나가요. 네. 그럼 나 티샷 한번 쳐볼게. 그럼. 안 됩니다. 네. 뭐 이제. 네. 상을 쳐보신다고요? 네. 아, 너 양희승 씨. 야! 네. 잘했죠? 뭐야? 근데 이런 그림도 나와야지 재밌죠. 그럼. 뭐. 네. 다 아, 그림이 아니고 뭐 룰대로 가는 거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홀은 이미 야구가 승리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쳐보는 샷이에요. 아,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었을까요? 바로 해저드에 빠지고 맙니다. 공 아깝다. 야, 이런 경우도 나도 그래도 너 일부러 얘기 안 했어? 네. 진짜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치자마자 바로 얘기했잖아요.